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축구용품과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조사해본 내용은 사람들의 축구화 취향과 소비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축구화를 구매할까? 축구화에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떤 스타일의 축구화를 좋아할까? 축구화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 아주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인데요. 얼마 전부터 올댓부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컨텐츠입니다. 100% 일반인 유저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볼까요? 약 8,500명이 투표해주신 결과입니다. 압도적인 58%로 1위를 차지한 축구화 구매처는 인터넷 최저가 검색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분들이 스마트하시죠. 그래서인지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는 경향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스토어의 가격을 편하게 비교해주는 것도 한몫한 결과인 것 같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에는 납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진품 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너무 저렴할 경우엔 의심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2위는 23%로 브랜드 공홈 또는 공식 매장이었는데요. 정가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이왕이면 공식 매장에서 가품 걱정 없이 구입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3위는 아울렛이었는데요. 은근히 순위가 낮네요. 아무래도 아울렛은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네요. 최하위는 중고구매였습니다. 중고로 축구화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요. 최하위를 기록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댓글로는 다양한 추가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프로 다이렉트 사커에서 해외 직구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신업은 후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약 9,600명이 투표한 결과입니다. 축구화의 정가 기준으로 받은 설문 결과인데요. 36% 득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가격은 정가 25만원에서 35만원대의 축구화였습니다. 모든 기능이 들어간 최상급의 가격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최상급을 선호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전 세계에서 최상급 축구화가 많이 팔리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하네요. 2위는 31%로 정가 14만원에서 25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두 번째 등급 축구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의 축구화가 가장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조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3위는 정가 8만원에서 14만원 정도의 세 번째 등급 축구화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등급이 차례대로 내려오는 결과가 나왔네요. 5%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정가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축구화입니다. 대부분 한정판이나 스페셜 에디션 축구화들이 포함되는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대의 축구화라면 수집하는 분들이 아니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되네요. 댓글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최상급은 신어보면 비싼 이유가 있다. 실력은 떨어져도 장비만큼은 최상급으로 산다. 좋은 거 신다가 안 좋은 거 못 신는다. 라는 최상급 찬양 의견들이 있었고 최상급 축구화를 존버하다가 세일할 때 득템한다는 노하우도 있었네요. 하지만 가장 국룰은 이거겠죠. 다음은 선호하는 축구화 스타일을 어퍼와 스터드 타입으로 나누어 설문했습니다. 먼저 8,200명이 투표해주신 선호하는 축구화 어퍼 소재입니다. 1위를 차지한 것은 46%로 니트 어퍼입니다. 인조 소재를 짜임 형태로 만든 어퍼를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유행처럼 만들고 있는 어퍼 스타일입니다. 초기에는 정말 양말 같은 느낌이 들었던 니트 어퍼지만 최근에는 코팅이 두꺼워지면서
점점 인조가죽 축구화와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인조가죽과 구별하기가 애매했지만 이제 니트 스타일도 하나의 트렌드가 된 분위기라 따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2위는 40% 득표로 천연가죽이 차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천연가죽이 최고의 축구화 어퍼 소재였는데요. 이제는 인조가죽 소재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천연가죽과 인조 소재 어퍼를 선택하는 것은 취향의 차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천연가죽 축구화의 맨발 같은 느낌과 부드러움은 쉽게 끊기 어렵죠. 3위는 13%로 인조가죽이 차지했습니다. 테이진, 칸가라이트, 하이브리드 터치 등 인조가죽이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니트 스타일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 같네요. 댓글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어퍼 스타일에 따른 축구화의 차이를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고 과거 인조가죽 어퍼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여기도 국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선호하는 스터드와 관련된 설문에는 7,900명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TF와 MG 스터드가 1위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풋살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인조잔디 구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TF나 MG를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2위는 의외로 FG 스터드였는데요. 1위인 TF 스터드와 MG 스터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득표였습니다. 상태가 좋은 인조잔디에서 주로 경기를 뛰고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간 FG 버전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셔서인 것 같네요. 3위와 4위는 각각 HG와 AG였는데요.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조잔디 전용 AG 스터드가 꼴등을 차지했네요. 댓글을 보면 FG와 TF를 잔디 상태에 따라 선택해서 신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설문입니다. 총 8,200명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54%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은 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축구화 값이 많이 비싸졌고 매일 신지 못하는 축구화를 여러 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위는 35%로 풋살, 축구, 잔디 스타일에 따라 갈아 신는다가 차지했습니다. 상태가 좋은 인조 잔디에서는 FG나 AG를 신고 풋살이나 잔디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TF나 MG 스터드를 신으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축구화를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잔디에 맞게 갈아 신는 것이 부상 방지에도 좋고 축구화의 수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순위는 축구화를 수집하는 중이다입니다. 9%를 차지했는데요. 축구화를 수집하는 분들이 9%나 된다는 것은 제 생각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댓글로는 재밌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올드푸츠 구독자분들이 직접 투표해주신 결과로 알아본 컨텐츠 어떻게 보셨나요? 공감되는 결과였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평소 생각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올드푸츠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